8.1에는 품질관리 계획수립이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PMBOK에서도 제시되어 있지만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용어, 그리고 품질관리 국제표준과 품질관리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이 품질과 등급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뭐예요? 제품의 특성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심할 경우는 인사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등급은 뭡니까? 제품의 기능상 용도는 같다는 겁니다. 단지 가격이나 기술 조준은 다른 범주를 의미한다. 결국은 저희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즉,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하나는 휠이 뭐예요? 알루미늄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냥 스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더 등급이 좋은 거죠? 그렇죠. 둘다 본연의 자전거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가볍고, 녹이 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거는 결국 뭡니까? 알루미늄이죠. 그런 거는 등급이 높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밀도와 정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양궁에 있는 관역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도부터 보시면은 측정치가 얼마만큼 참값에 가까운가. 결국은 10점 만점이라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가 정확도고요. 정밀도는 뭡니까? 10점 만점을 벗어나더라도 결국은 어느 근방에 밀집돼서 보이느냐. 그래서 저희가 재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있는 현대에서의 품질 관리 강조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4번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명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크로스비라는 학자가 무결점 운동했다.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무결점 운동 자체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를 하나도 없게 하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제로를 없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여기서 크로스비 학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결점을 하나도 없애겠다는 그러한 정신무장을 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5번에 있는 식스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만분의 3.4를 의미하는 것이 식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4이 정도의 결함을 내겠다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혁신을 이루라는 겁니다. 품질 혁신을 이루라는 거고요. 결국은 누가 하라는 거냐면 해당 회사에 있는 전 구성원이 다 하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품질 관리 활동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래서 수행하는 개념이 컸다면 식스 시그마는 뭐예요? 해당 수행 조직에 있는 팀원들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수행하라는 게 식스 시그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대표적인 프로세스로 저희가 드마이라고 부르는 게 있으세요. 여섯 번째에 있는 지트라고 있는데요. 저스트 인 타임의 약자죠. 결국 뭡니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제거를 넣으라는 겁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할 때는 작업자가 하루에 10개 만들면 해당하는 부품을 100개씩 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가 주의 깊게 하지 않고, 왜냐면요, 하다가 고장나면 옆에 바로 재고가 있거든요. 하지만 해당 10개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을 10개만 그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품을 재고하는 업체에서 갖다 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재고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도 뭔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지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들어가실 거고요.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은 품질 보증 수행하고 정의가 좀 비슷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요. 품질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식별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품질 요구 사항과 관련된 준수를 입증하는 방법을 문서화, 그리고 품질 관리 계획서,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 이런 거를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프로세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 흐름도에 대해서는 한번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가지고 품질 관리 계획서 할때 템플릿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1에 이해관계자 식별의 선출문에 이해관계자 등록부, 그리고 아무리 품질이 좋은 뭡니까? 리스크 한번 터지면은 품질 엉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등록부,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초기의 요구치가 어디 들어있어요? 요구사항 문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품질관리 계획 수립으로 수입물들이 들어오는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출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품질 보증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 품질 통제로 들어가는 거,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품질관리 계획서라고 품질 지표지고요. 품질 보증으로 들어가는 거는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 품질 통제로만 들어가는 거는 품질 체크리스트, 즉 품질 점검 목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뭐 투입물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도구미 기법 위주로 보실게요. 그래서 원가 편익 분석해서 저희가 보통 CBA로 부르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투자 대비 결국 실적 분석이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더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렇죠.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원가 편익 분석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에는 품질 비용은 다음 장에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수능 비용, 그리고 비수능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능 비용은 뭐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능하다 보니까. 비수능 뭡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결함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능 비용은 다른 말로 적합 비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저희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비용, 그리고 해당 품질이 만들고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그 제품을 평가해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비수능 비용은 저희가 부적합 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평가해봤더니 에러가 났다는 거죠. 결함이 났다는 거죠. 그거를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저희가 수정하는 내부 실패 비용이고요. 자, 외부 실패는 뭡니까? 내부 실패까지 한 거에 대해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넘겼는데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죠. 제품 에러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게 외부 실패 비용입니다. 자, 7대 기본 품질 도라고 있는데 시험에 출제 비용이 상당히 높으세요. 자, 인과관계 도라고 처음에 있는데요. 커젠 이펙트, 이시가와, 일본에 있는 이시가와 박사가 만들어서 이시가와 다이그램. 그리고 한문으로 하면 어글도예요. 뼈 모양 피시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하면 피시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도는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물고기 뼈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 모양 쪽이 결과입니다. 해당 문제입니다,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됐구나. 그리고 저희가 꼬리 쪽으로 가면서 뭐를 하면 그 원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들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다수의 원인을 밝혀내시는 게 인과관계도고요. 두 번째 흐름도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더 보셔야 될 게, 파레토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파레토 차트라고도 얘기하는데, 8020, 뭐, 또는 어떤 데서는 2080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인과관계도를 그리신 다음에 파레토 다이어그램을 만드는데요. 자, 프로젝트에서 결함이 100개가 났습니다. 100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대로 저희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아, 100개 중에서 결국은 20% 정도가 나머지 80개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20%만 우선 해결되면 나머지 80%도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결함 원인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게 파레토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관리도라고 있는데요. 관리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관리도 이상징후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점도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가셨는데 가격 대비 맛도 있더라. 가격은 비싼데 맛은 없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산점도입니다. 키워드는 두 개의 변수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게 벤치마킹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자, 실험 계획법은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횟수는 줄어들죠.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비용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비용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실험 설계법이세요. 어떤 데서는 뭐 실험 계획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구미 기법 중에 통계적 표본 추출이고요. 모집단에서 샘플링해서 그거 가지고 결국은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산출물에서 품질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는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품질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개선 계획서고요. 품질 지표는 여기 있는 거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 품질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측정 기준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구사항이 얼마나 변경되고 있는지, 공정 진척도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교육을 얼마나 했어, 그리고 결함이 어느 정도 밀집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 품질 지표의 항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품질 점검 항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하기 쉬운 게 뭐예요?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 있으면 가장 유사한 거 아주 테일러링해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품질에 대해서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품질 비용하고 관리도에 대해서 한번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품질 비용은 크게 수능 비용하고 비수능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비용은 다시 한번 예방하고 평가 비용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지금 PMBOK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좀더 알고 싶어서, 이런 게다 예방 비용이세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가 조달을 하기 위해서 조달 업체를 미리 방문해 보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예방 비용입니다. 자, 두 번째 평가 비용은 제품이나 아니면 완제품, 반제품이 만들었을 때 그것을 평가해 보시죠. 실제적으로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비수능 비용이라고 있네요. 뭔가 수능 비용에서 노력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것을 비수능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내부 실패 비용은 결국 뭡니까? 저희가 결함이 발생해서 재작업하는 거 또는 폐기하는 거, 그런 게 내부 실패 비용이고요. 외부 실패 비용은 뭡니까? 고객한테 넘어갔더니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AS 해주고 반품해주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외부 실패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리도 이상 징후 현타인데, 관리도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상단에 UCL이라는 게 표현되고요. 내면은 USL입니다. 그리고 Upper Control Limit이라는 관리 상한선이 있고요. 중간에 이거에 대한 평균인 센트럴 라인이 있으세요. 그래서 민입니다, 평균과. 그리고 그 밑에는 Lower Control Limit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맨 위에 있는 건 USL, 맨 밑에는 LSL이라고 하는데, 이두 개는 고객이 설정하는 거고요. PM은 당연히 고객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관리도에서 정상인 거는 뭐냐면요. 우선은 LCL하고 UCL 사이에 데이터가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결함은 뭐냐면요. 연속된 7개의 점이 CL이나 UCL 사이 혹은 CL이나 LCL 사이에서 나타난다면은 룰 오브 세븐 혹은 저희가 룰 오브 썸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혹은 런스 이렇게 표현해서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소한 하나의 점이라도 UCL이나 LCL을 벗어나는 게 있다면은 무조건 관리도가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깅도 센터 라인이라고, 이건 이제 PMBOK에 나온 건 아닌데요. 중심선 사이로 해서 별 오차 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정상이지 않냐 얘기하실 텐데, 이런 거는 그 관련 서적에서 보시면요. 무언가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프로젝트 및 제품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및 표준을 시결하고 어떻게 프로젝트가 준수할지 입증하는 방법을 문서화하기 위해 품질 계획 수립한다. 자,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의 정의를 그냥 쭉 설명해 놨을 뿐입니다. 자, 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다음 중에서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품질 보증 수행 또는 품질 통제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번의 품질 비용 사용하시죠. B번의 관리도 그렇죠. 7대 기본 품질 요구에 포함되어 있죠. C번의 벤치마킹 사용하시죠. D번의 품질 감사 어디서 하십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왔네요. 그렇죠. 품질 보증 수행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 중간 점검 시에 인적 자원에 대한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발견했대요. 자, 상황 설명입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원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을 때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파트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싶대요. 사용하는 기법 뭡니까? 많이 발생하는 파트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답은 A번이라는 겁니다. 파레토 차트. 그래서 여러분들 품질 관리 계획 수립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